여기저기 다녀. 언니도 안 다녔다고는 말 못해. 그러니까 이런데 점을 보러 안 다녔다고는 말못 하겠어요. 근데 가도 다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그래. 들어도 똑같은 소리. 좀 힘들었던 거는 당연히 언니도 힘들고, 오빠도 되게 힘들었어요. 오빠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거든요. 오빠도 좀 천천히 뭔가 피는 그런 게 있는데, 혜주님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 같고 그냥 지금 좀 사업은 하고 있어요. 사업은 그게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뭐 손댈 건 아니죠?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는. 이거 놔두고. 사업 하는 이 지금 사업장이 한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완전 전체로 다 맡은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이제 완전 책임자는 아직 안된 상태고. 근데 근데 이제 하겠는데? 아, 그렇죠. 지금 그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 물어보러 온거 아니에요, 언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일단 제가 그냥 저도 이런 걸안안 다녀봤거든요. 그냥 안 예전에 다녀봤다고? 아, 어머님 사니까 그냥 뭐. 그냥 절에만 가지 저도. 절에만 가고 그래서 아니 또뭐 어찌 보면 뭐 다른 뭐 그런 걱정거리 이런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 안 해봤으니까 저도 뭔가 조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나 없나 아니, 조심해야 될 집에만 걸. 지금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서요, 근데? 직장을 지금 안 다니고 있죠, 그냥. 직장 안 다녀야 됩니까? 아니, 집에만 가만히 있는다는 게좀 있어질까? 집에만 가만히. 본별로는 안 나가도 돈으로는 나가는. 그렇지. 그렇게라도 해야 돼, 언니는. 제가요? 그리고 집에 언니 있으면 병난다는 소리도 난다. 진짜.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집에. 가만히 살림만 하고, 막, 이게 앉아가서 자꾸 쉬어져. 그거 그런 거 아칠 때안 싫어요. 돼요. 어디 나가야 돼. 친구라도 만나야 돼.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제 다니곤 해야 돼요. 그게 제 건강을 위해 좋은 거네요. 그치, 언니. 그리고, 몸쓰러다가 언니가 아픈 데가 있었다. 뭔가? 지금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쓰러다가 언니 뭐, 약간 시술 같은 거라든가 병원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을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때는 조금 다쳐가지고. 그거를, 언니, 이번 연도 올해 있죠? 올해 그 부분에, 언니 아팠던 데 있죠? 거기를 좀 다시 조금 점검을 하고, 조금만 아파도 좀 다시 가보고, 또 돌아보고, 가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바라보네. 그리고 언니 뭔가 좀 언니 많이 다니면은 좀 언니가 몸이 조금 바쁠수록 언니도 돈을 좀 이렇게 좀, 볼수 있어요? 괜찮은데, 언니? 그리고 언니 뭐 이사했었어요? 올해 초? 아니면, 올해 초? 아니, 이사하자는 말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공수 이사하자. 있어. 언제쯤? 난 올해 분명히, 난 올해 초에 분명히 들어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해 초에 나는 이사를 한줄 알았어. 아직 이사는 이제 단계가 이사를 하자고 지금 얘기만 나온 상태인데 언제쯤 갈수 있는지도 올해 가기 전에 가요. 12월 달 되기 전에 간다. 정말요? 어머 좋아. 분명히. 근데 언니 이건 하나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꼼꼼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뭐2%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니가 잽싸게 알아채요. 맞아요.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언니가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문서나 계약 이런 거할때 있잖아요. 특히나 이거 부동산 문서 이거 있지? 이거 할때 뭔가 자꾸 보란다. 자칫하다가는 뭐 진짜 한마디로 막 뺏기, 될수 있으니까. 사기 이런 게좀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서요? 언니한테 그럴 아, 수가 보여요. 제가. 그럼 저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라는 잘 거예요. 보라는 그 얘기죠. 이사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요. 근데 뭔가 꼼꼼히. 똑바로 보라고. 한 번을 보고 두 번, 세번 보고 이렇게. 볼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 뭐 이제 집을 만약에 그 있던 뭐저집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 융자 뭐 끼어 지은 있다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 집이 뭐 화재가 났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나하나 좀다좀 따져보고 꼼꼼히 진짜 좀 하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돈 금전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쩌면은 뭐 한 눈팅이 맞는다 이런 소리지.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근데 그것도 언니가 잘 한다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네. 더욱이나 의심 많거든요. 제가요? 응. 의심 많은데 뭐 의심 많은 귀가 그래도 팔랑귀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제한테 좀 무슨 재물이 주어지는지 나는 그런 것도 아니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 이러면 떨어지는데 이 개무임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군대 없는데 아, 좀 뭔가에 좀 생기나 뭔가 봐봐봐 네. 백수가요 와가지고 내한테 저 올해 제 금전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거랑 자꾸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네. 뭔가 큰 거라면은 막 몇 천 단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런데 그래도 한 몇 백 이 정도 있잖아요. 뭉칠 돈이 한 번씩 팍팍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좀 해야지. 그거 갖고 막 뭐 있다고 막 또 쇼핑을 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언니도 모르게 근데 네. 돈을 쓸 때 있죠. 계획 없이 그냥 언니 그냥 막 이렇게 쓰고 나서 어머나 내가 왜 그랬지 언니 이래. 네. 그 모든 여자들이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언니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럴 때가 언니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언니 뭐 이제 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좀 유독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뭐 줄이 있네 어쩐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 뭐 님 어떻게 뭐 쉽게 뭐 약간 조금 더 안 좀 찝어서 딱 말을 하면 뭐 네 이쪽에 길 우리 쪽 우리가 우리네 같은 길로 뭐 가야 되는 팔 되는 어쩌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몇 군데 안 가봤다고 그랬나 언니가? 저 이게 근데 처음이거든요. 아, 점점 처음이네. 아니, 예전에는 진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갔는데, 뭐,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지. 그냥 제가 뭐, 딱히, 이제, 남들에 비해서 제가 그냥, 이제 뭐, 마음 고생도 조금 덜 한 것 같고, 그냥 저 살기는 조금 괜찮은데, 그래 갔더니 그때도, 니 말라봤냐고, 내가 그냥 조금 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그냥, 아직까지 뭐 힘들게 없이 그냥, 모두들 하는 마음 고생은 하겠지만, 그치. 그냥 이렇게 뭐 큰 높은 턱이 없어놓으니까는 지냈는데 이번에 이 기회는 어쩌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또 삼삼오오 놀다가, 놀다가 이제 기회가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럼 진짜 안 가봤어요 저. 그냥 절에만 다시 다니거든요. 언니는 절에 솔직히 말해서 절이랑 뭐 우리랑은 달라요. 좀, 아. 네. 그러니까 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언니는 절에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인연 닿는 선생님들 집에다가 그냥 언니도 어차피 빌고 살아라 뭐 이런 거예요. 절에 가서 막 절하고 이거는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피하라 내려라 이게 부처님이에요. 아 그쵸. 근데 언니 내려라 돌아 이거 아니죠. 도와주세요 내 좀 줘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란 말이죠. 이렇게 좀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지네들도 막 등을 달고 초를 켜가지고 초 발언하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빌고 사는 게 그런 언니도 또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꿈이나 한 번씩 꿈? 그리고 느낌 딱 봤을 때 저 사람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언니도 맞아요. 사람 볼 사람 아니 언니도 그런 게 있다 자기도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는 거는 나게 한 번씩 그냥 그쵸. 믿다 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 미워지게 되고 뭔지 모르게 그냥 꿈도 한번 안 좋으면은 그냥 조심하자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미리 그거 조금 그렇게라도 뭔가 알려주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 언니가 나 싫어서 나는 그런 거 언니 지금 되게 부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무당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냥 언니는 뭔가 해야 일을 하면은 이게 좀 괜찮아져요. 약간 남들보다 내가 안테나 관계가 더 서 있어요. 아 그런가?
이게 폰이 좀 잘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살리려서 언니가 뭐를, 뭐 사주 이런 거, 이렇게 공부?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해도 언니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리고 언니는, 그러니까 이 오빠야는, 대주님은 언니가 오빠한테 이렇게 뭐 신랑이니까 이렇게 뭐 기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엄청 외로운 사람이다. 잘해줘야 되겠네요. 제가 그치? 눈물도 좀 남자치고 눈물도 많은데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언니가 몰라 그런 걸 모르는 맞아 무뎌가지고 그런 것도 놀러 댕긴다고 모르는 것 같다. 응? 놀러 댕긴다고 모르는가 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조금 남편 조금 그렇게 많이 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혼자서 좀 과묵한 거 많거든요. 이렇게 알아요. 속으로 원래 성격이 좀 젊다. 예전에는 혼자서 뭐 슬프거나 이러면 혼자서 자기 전에 이불 덮고 울고 이런 사람 혼자. 지금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그냥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건강은 두 분 다 너무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죠. 네. 언니는요? 저희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맞다. 한쪽 부모님이 지금 약간 자리가 딱 비었거든. 근데 참 진짜 언니 나는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면 눈을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근데 딱 처음 내가 아까 저 밖에서 딱 봤을 때 언니 눈을 언니 친구 같이 보니 있잖아요. 근데 눈 딱 보니까 딱 잠깐 딱 스치면서 딱 봤는데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맑구나. 그래서 나는 언니가 나는 약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보니까 진짜 약간 뭐 좀 느낌이라든가 사람 볼 줄 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초기 발달이 그쵸. 꿈 당연히 꿈도 꿀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고 근데 꿈이 꼭 예지몽이 아니라도 있잖아요. 뭐 이상한 언니가 뭐 진짜 미선 뭐랄까 되지 이건 무슨 꿈이야 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꿈 있잖아요. 그런 거 언니가 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이런 그런 이게 하나의 다 그런 공통적인 그런 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도 마찬가지라 네, 둘 다 그러니까 뭔가 또 맺어줬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같이 만난다고 또 그래야 되는가 봐. 백민회로 해야겠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오빠는, 잘 살아야지. 오빠는 그냥 알뜰하게 그냥 마음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좀 도닥여주고 보듬어주고 하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 오빠는 되게 행복하다. 그리고 내 그냥 살았던 배경 똑같아요.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 이것만이라도 그냥 이게 지키는 이게 그게 오빠는 되게 행복인 거예요. 그냥 아주 소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밖에 막 꽝꽝꽝 땡기지 말고 감사하면 땡기지 말고 약간 집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오빠는 더 언니한테 더 막 이렇게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고 집에 있으면 입에 거미 줄치겠다. 제리만 보고 앉아가지고 이래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집에 와도 각자의 생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오래 아니 이제 부부로서 지금 이제 저 20년 차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금 소홀해지는 느낌 들었는데 아직 뭐 반성을 하고 제가 해야지. 뭐 언니네도 보면 제사 같은 건 없어요. 시댁에서 제 지내는 제사. 언니 친정에는요? 친정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제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윗분은 이제 엄마가 지내고 있죠. 엄마 혼자? 이제 엄마 혼자 장만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지내고 다른 식구들 뭐 없어요? 다른 형제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언니가 있고 이제 남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엄마 쪽에 뭐 이렇게 뭐 식구들 있을까요? 아니 엄마 쪽에는 아무도 별로 왕래를 안 해요. 엄마 쪽에는 그러니까 뭐지 지금 마음이 막 뭔가 불편하고 막 그래. 엄마 쪽에는 뭐 거의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 다 자식인데, 와, 사이 안 좋다고. 이런 게 어딨냐고. 하긴 이걸 언니한테 말해보자 뭐 아끼고 그죠? 엄마는 그 형제들 관리까지 우리가 좀 잘 안 되니까 엄마들 형제 관리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언니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못 지내니까 엄마를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몇째인데? 엄마 막내라 그랬어요. 하, 참 희한한 게 나는 지금 보이는 게. 엄마를 있잖아. 왜 위에 언니들이랑 이런 형제들이 왜 엄마를 갖다가 제일 고생하고 제일 집에다가 제일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엄마를 왜 이렇게 다 미워하고 왜 미운 털, 미운 옷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왜 막 그러니까 막 엄마만 막내가 없고 봐봐 지금도 재산은 엄마가 지네요. 근데 이제 위에는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할 도리를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낼 거 아니에요. 그 좀 안 지낸 것 같아. 그니까 엄마한테만 그냥 아 그래 막내가 지내니까 와 우리는 몰라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고생을 하던 뭘 하던 엄마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위에서 뭐 위에서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 말든가 그래도 엄마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네가 지내니까 뭐 돈이라도 좀 보태주든가 수고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가 이게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잘 뭐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살기가 바쁘니까 언니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엄마라 생각해보면 엄마 안 됐지 않나. 좀 더 신경 쓰라는 얘기네. 그쵸. 있을 때 잘해야 돼. 맞습니다. 잘. 내가 할 말도 아니지만 잘 안 되니까 참 그래가지고 엄마 혼자도 계시고 하니까 그쵸. 옆에 아빠라도 계시면은 몰라 참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좀 그랬으면은 참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더 여쭤보시고 처음 오니까 뭐 막 정신이 없죠? 막 갑자기 막 들어와서 카메라 켜고 막 그런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또 짚고 나가고 싶은 건 아까 내 다리고 건강해라니까 그거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또 좋고 이제 전 알고 싶었던 건 재물은 일가 했는데 그냥 띄엄띄엄 온다 하니까 또 기다리고 움직일수록 언니는 많이 오고 뭔가 언니 공부 이런 거 뭐 하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언니 딸 생각은 없을까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해봐요. 자격증을 따서 공부를 하면은 이 자격증으로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 할 생각 없어요? 벌고는 싶은데 공부가 너무 힘들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에 아니 또 하면 하겠지만 돈 안 벌 거가 그냥 돈을 벌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감이 언제 떨어지나 이건 안 돼. 나는 뭔가 언니가 끄적끄적 공부 근데 이해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거 그런 게 뭔가 딱 지금 보이는데 언니 그런 문서도 언니한테 문서 운이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 근데 부동산 문서도 있죠. 시험 치면은 그것도 문서란 말이에요. 언니는 다 괜찮아. 도전을 그럼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나는 부동산. 부동산 공부야? 네. 그거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부동산 공부. 내 친구 바보도 치더라. 부동산 공부? 네.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 화이팅. 그럼 오빠도 좀 많이 챙겨주고 엄마도 좀 챙겨주고 오빠랑 같이 그래갖고 엄마한테 좀 자주 가고.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섭섭하다 섭섭해. 또 다른 나쁜 거는 뭐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신지 제가 오빠도 오빠도 운세가 올라가고 이제 너무 침체돼가지고 조금 이게 있었던 게 피는 피고요. 네. 언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보면은 같이 이제 탁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로 지금 뭘 해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맞습니다. 예.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요. 자. 끝난 건가? 네, 그럼 저기 뭐 계시다 친구분 하나 들어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